네,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오늘 8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20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모략이란 말이 나오게 되네요. 이 모략이란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 모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깊은 물과 같다. 그러니까 찾기 어렵고 길어내기 힘든 지경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모략을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요, 그 NIV에서는 purposes, 그리고 KJV나 NSV에서는 counsel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숨은 목적, 여러 번 이야기해야 드러나는 어떤 본심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좀 부정적 의미로 많이 쓰여요. 히브리어로는 HR라는 말인데 상대를 속여서 이득을 얻어내려는 악한 계획을 일컬을 때 쓰는 말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획을 실행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려는 그런 모략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모략이란 말을 사용하죠. 거짓말을 좀 어떻게 보면은 포장해서 좋게 쓰려는 거예요. 그러나 모략은 결코 좋은 의미의 용어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악한 계획,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깊은 속에 담겨 있어도요, 지혜로운 사람 어떻습니까?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는 것입니다. 숨은 모략까지 파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악한 자의 숨어있는 지혜를 능히 간파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모두가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사람을 이용합니다. 속입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요즘 계속되는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를 보면요,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지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런 시대 속의 그리스도인은 속아 넘어가거나 착해 빠진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속임인지를 분명히 알고 깊은 것까지도 알아낼 수 있는 사람.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요, 사람을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정통에 있으면 그 안에 지혜가 우리를 악한 자의 모략에서 지켜주고 그 정체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간파해서 파훼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질 겁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내 마음 깊이 모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략을 헤쳐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눔의 주제입니다. 주의 악한 꾀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사례가 있습니까? 혹은 이런 악한 꾀를 벗어난 지혜 경험한 적 있습니까? 그것을 함께 나누시고 서로 간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